꿈꿨어요. 그 맨발한 뒤로는 자전거도 꿈꾸고 산도 꿈꾸고 오로지 맨발만 하는 거예요. 2002년 10월 달에, 10월 29일에 정확히 이 비자를 들고 와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맨발 걷고 일단은 그 머리 네. 다 빠진 거 까맣게 새로 나셨고. 아, 머리가 이게 다 빠졌어요. 이게 오른쪽. 네. 이거 왼쪽. 왼쪽 여기. 이 탈모 다 됐어요. 완전히 원형 탈모. 아. 근데 이거 머리 다 난 거 봐 봐요. 아, 머리 아우. 많이 났어. 없어. 머리 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데. 어, 그래. 많이 났고. 또 제가 또 이게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또 가운데가 빠지더라고요. 세 번. 그러다 나중에는 가운데가 어떻게 나면 잡초처럼 막 나기 시작하는데 까만 머리가 쫙 났어요. 제가 지금 한갑 지났어요. 60, 네? 63세거든요. 한갑 지났다. 아, 한갑 지났다. 근데 흰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까만 머리가 쫙 그것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그거 찍어놨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여성들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거 내가 찍은 걸 남겨놓고 내가 이제 맨발 한 다음에 이렇게 났다. 이거를 올렸었어. 아, 되게... 아니, 이게 저만 갖고 있고 이제. 아. 이게 다니다 보면 여자분들이 머리가 또 많이 그래, 빠진 사람이 많아요. 맞아. 그 사진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여자들이. 그래서 예, 내가 예, 희망을 예.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예. 이렇게 났다 맨발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증거를 자료로 갖고 있는 거 제가. 맨발로 걸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도 맨발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은 사람들이 다 여기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 거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몇 년 동안 뭐 20년 동안 무슨 족적 근막염으로 약을 먹었는데 맨발하고 몇 개월 만에 싹 다 나았다. 막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고 아, 그럼 나도 맨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도 자주 왔는데 한 번도 못 뵀네. 아, 저부터 저 오늘 여자분들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럼 얘기 좀 하시지, 얘기를 좀 하시지. 제가, 네. 제가 이제 연휴 때도 여기를 이제 빗자리, 오면은 저는 항상 쓰거든요. 네, 요즘은 항상... 쓸 게 없어, 안 쓰는 건데. 아, 항상. 그러면은 그 탈모 현상이 이제 완전히 다 나신 거예요? 네, 저는 안 났죠. 그리고 또 맨발 한다고 해서 100% 다 그걸 100%냐? 제 생각인데. 음식은 돼지고기, 소고기, 뭐, 튀김, 뭐, 스파게티, 뭐, 그런 거 잔뜩 먹으면서 맨발 하면 물론 낫긴 낫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건강식으로 잘 먹고 있고 이 사람은 막 나쁜 거 음식 그럼 이 그렇지. 사람은 낫긴 나도 한 1년 걸릴 것이고 이쪽 사람은 빨르면 한 6개월만 낫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차이점이 피가 있겠죠. 나쁜 음식을 계속 돼지고기랑 뭐랑 막 튀긴 음식 먹으면 피가 계속 나빠질 텐데 맨발로 계속 해도 자꾸 나쁘게 피를 만드는데 그렇게 더디잖아요. 낫긴 낫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뭐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네. 누가 지켜주지 않잖아요. 아, 발톱이 낫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을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은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가만히 그래, 이따만 큰 거에다가 초등학생 얼마나 조그만해요. 밥을 한다고 내가 하다가 숯뚜껑이 그 가만히 큰 뚜껑이 여기 발톱에 팍 찧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발톱이 새로 나면 까매지고 새로 나면 까매지고 평생 까맸거든요. 어. 근데 그 까만 발톱을 갖고 제가 시집을 왔어요. 신랑 결혼했죠. 그 직장 다닐 때도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요. 까만 발톱이라 있다는 걸 직원들이 알 정도인데 저도 어느 날 그걸 몰랐어요. 이 까만 발톱이 다 났어. 새로 싹 났어. 맨발 그거 났네. 네, 맨발 그거 난 거요. 나도 그렇게 바뀐지 몰라 그냥 그게 희한하잖아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발톱이 나오면 까맣고 나오면 평생 여기가 시커멓어요 전체로 시커멓. 그러니까 숯검댕이. 완전 숯 까맣잖아요. 전태가 까맣는데 이 맨발하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싹 새로 나가지고 까만 게 싹 없어진 거야. 신기하잖아. 그 신기하지. 그 우리 직원들도 어머 야 내가 계속 맨발을 했더니 발톱이 새로 났어. 그랬더니 어머 언니 원래 발톱 까만데? 언제 없앴어? 그러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다 기억할 정도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까만 발톱이 지금 23세인데 없앴다고 맨발하면서.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시댁이 경상도인데 제가 운전하고 보통 5시간, 6시간 합니다. 운전을 하면. 아, 남도인가 보네. 예? 네? 경상남도. 흥남. 예. 네. 그러면 2시간 지나면 여기 무릎이 아파서 막 이빨이 아파. 이런 것처럼 막 무릎이 쑤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시술을 했어요. 레이저로 막 파내가지고. 예, 예. 그러고 내가 그런 시술을 했기 때문에 한 2시간만 운전하면 막 아파 죽어요. 이빨에 이런 거 똑같아. 여기가. 그러면 네. 막 왼손을 운전하면서 여기 막 이렇게 주물하면서 운전하고. 죽으면 뭐 다리 막 그랬는데. 이 맨발 하고 그러니까 5시간 차가 막힐 땐 5시간, 6시간 걸 때도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어마어마. 신기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해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꾸 뭐가 내가 좋아지는 게 자꾸만. 그래서 내가 맨발하면 어디가 좋아요? 이제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좋아진 거를 내가 말해주는 거야. 누가 네. 이렇게 해서 낫더라? 그 말은 좀 실감이 안 나고. 예, 예,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네. 그래. 그렇게만 말해줘. 맞아. 저도 이제 그 맨발 걷고 네. 피부 그 주름이 없잖아요. 네, 없어져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이제 머리가 맑아지니까 어쨌든 피곤함을 모르잖아요. 전 촬영하는 사람이라. 자연 다큐멘터리고 뭐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사람인데 네. 예전에 동구농 그 자연 다큐 찍어서 그 MBC에 한국의 자연이라고 많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동구농을 이렇게 한두 시간 다니면서 찍어 오면은 사무실 오면 엄청 피곤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맨발로 걷고 오면은 하루 종일 피곤하지도 않고 저녁에 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등산하신 거 하루 종일 운동 저기 산에 갔다 오잖아요. 네. 집에 오면 녹초돼요. 녹초되지. 제가 백두대간 완주한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그러시고 그 허리하고 뭐 이렇게 불면증 나으시다 그랬잖아요. 왼발 전도사 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가장 효과 본 게 어디에? 근데 뭐. 협착증. 허리 협착증. 다리가 저리고 아팠는데, 이제 그것이 안 아프니까 한 8개월 되었으니까. 아, 8개월째 지금 안 아프고 있어요. 맨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좀 잠을 잘 못 잤는데, 잠 잘 자고. 그러고 이제 밤, 이 입맛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하면서부터. 밥맛 없는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맨발 막 이렇게 다른 분한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많이 권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 보고 와서 걸으라고. 돈 한 푼 안 드는 거 내가 시간만 못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걸으면 다 건강해지지 않냐 그렇게. 그 맨발로 처음에 땅을 딛는다는 그 자체가 선입관이 좀 안 좋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나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네. 맨발 전도사님 되셔가지고 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네. 네.